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18일, 6월 18일인데, 원래는 이게 6월 4일에 보려고 했었대요. 이 고3들의 모의평가를 6월 4일에 보려고 했는데, 올해 등교를 한 4월 말 5월이나 뭐 그때쯤에나 겨우 했잖아요. 5월쯤이 돼서야 뭐 겨우겨우 등교를 했는데, 그래서 3월에도 교육청 학력평가를 못 했대요. 교육청 학력평가는 제가 동영상은 올렸지만 문제만 공개가 돼 있거든요. 문제만 공개가 돼 있는데, 이게 4월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치른 학교가 있나 봐요. 뭐 온라인으로 치든 뭘 하든 했나 봐. 그래서 교육청 홈피 들어가면 4월 학력 평가는 성적 분석한 게그 문서가 있어요. 열람은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봤던 이유는 있어요. 학생 시절 때막그 교육청 홈피 들어가 가지고 이 분석 파일 이런 거를 제가 읽어본 이유는요. 전국의 원점수 평균을 알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과 수학이 전국 원점수 평균이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제일 점수가 낮았을 때가 제가 고2 때두 번째 학력평가가 9월이었거든요. 그때 문과 수학이 100점 만점에서 전국 평균이 28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48점 반타작을 했는데 2등급이 나온 거야. 그래서 와, 나 대충 했는데 2등급이네? 뭐 대충 한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2등급이 나왔어요. 뭐 2등급 나온 적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지금은 그래요. 응.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모의평가를 이번에 했잖아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를 했는데, 자, 교육청 학력평가하고 평가원의 모의평가의 특징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평가원 모의평가는요, 이게 그 재수생들이 볼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거를 했지? 나 이거 필터해야 되는데, 필터에서 크로마키 돌릴게요. 네. 필터 크로마키 돌렸고요. 이게 그 OBS하고 프리즘은 그 화면마다 그러니까 크로마키 한쪽 화면에서 적용을 해놓으면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크로마키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그 설정이 좀 불편하긴 해요. 프릭샷하고 엑스플릿은 장면마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웹캠을 두개 쓰고 싶은 거예요. 웹캠을 하나 더 쓰고 싶은데 돈이 없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재수생들은 돈 내고 모의평가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청 문제제하고 다르게 이 평가원의 문제지는요, 그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볼수 있는 그 점자 문제지라든지 확대된 문제지라든지 이게 배급이 돼요. 그래서 그 정답이 공개되는 시각은 일반인들이 시험이 끝나는 시각이 아니고 영역별로 그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이 시험을 마치는 시각에 공개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까지는 그래서 이 정답이 공개되는 시각이 그 시각장애 수험생들이 시험을 끝낸 시각에 공개가 돼요. 그런데 제2외국어만 예외예요. 제2외국어는요, 20시 20분에 정답이 공개가 돼요. 이게 왜냐면, 20시 20분은 이제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각이에요. 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각이기 때문에, 마지막 영역은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각에 공개돼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어차피 문제를 풀고 있거든.
그래서 그 마지막 영역의 경우는 그 20시 20분에. 그래서 원래 시험 종료 시각은 그 원래 이제 그 수능 출제위원들이 4교시 탐구 영역 출제위원들은 이 저녁에 나갈 수 있어요. 국어 영역 출제진들은 오전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수학 출제진은 낮에 나갈 수 있고, 영어 출제진부터는 저녁에 나가요. 탐구 영역 출제진은 밤에 나가고, 그리고 제2외국어 출제진들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가는 게, 그냥 제2외국어 그 응시생들은 일단은 그 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이 제2외국어까지 하는 경우는 몇명 없어요. 몇명 없지만. 근데 사실 이 제2외국어 같은 경우가 일반인들이 제한시간이 40분이고, 그 문제가 30문제가 나와요. 탐구는 20문제인데 제2외국어는 3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배점이 1점 아니면 2점인데, 그래서 이거를 푸는데, 그래서 제2외국어 40분이 걸리는데 중증시각장애인들은 거의 1시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뭐밤 9시 넘어서 시험이 끝나는데, 어차피 문제지 공개 시각은 마지막 영역에 한해서는 시험이 끝나는 시각에 공개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이 끝난 시각 공개가 아니라 이 시험이 시작되는 시각에 공개를 해요.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시각에. 왜냐면 물론 시험이 끝나면 뭐 문제 다 풀고 집에 가라 뭐 이런 건 없어요. 원래는 제한 시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 제2외국어 시험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 시험 보는 학생들 몇명 없잖아요. 그냥 문과생에 한정해가지고 그 문과생들 다한 교실에 모여서 보죠. 제2외국어를. 그래서 저도 이제 제2외국어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제2외국어 시험은 이제 딱한 반에 한 교실에 몰아서 걔네들끼리 다른 반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막그본적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탐구 영역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이 종례를 해요. 종례를 한 다음에 제2외국어 시험 볼 학생들은 몇반 교실로 가서 앉아 있으면 감독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2외국어 시험 본 애들끼리는 좀또 애들끼리 친해가지고, 그래서 각 반, 1반의 앞번호부터, 그 다음에 2반의 앞번호부터, 뭐 3반의 앞번호부터, 뭐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시험을 봤죠. 근데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냥 학교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보는 거는 좀 그냥 먼저 다 풀면 가라. 다 풀면 가라.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그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PDF로 공개가 되고요. 사실 애석하게도 그 해설은 제공이 안 돼요. 그냥 정답만 공개하고 끝이에요. 안타깝게 해설은 없어요. 이게 교육청 학력평가는 영역별로 보고 공부하라고 해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어쨌든 이 해설이 뭐 제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밑줄친 이 시대에 볼수 있는 모습, 세계 유산 카드. 네. 고창에 저기 고인돌 유적이 있어요. 고창은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고창은 가본 적이 있고, 거기 고인돌 공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강화도 북은리,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강화도 북은리,
여기도 간적 있어요. 저기 강화도 고인돌은 되게 찾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 강화도에서 강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촌까지는 뭐냐 버스가 와요. 신촌까지는 버스 오니까 뭐 거기서 타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김포공항엔 안 들어가거든요, 버스가. 김포공항에서는 안 들어가니까 한 합정역 가서 타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도는 보통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쉽게 갈 수가 있긴 해요. 수도권이니까, 나름 수도권. 그래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 고인돌을 뭔가 큰 돌을 갖다 놓, 보통 고인돌은 다큰 돌을 쓰죠. 근데 큰 돌이 워낙에 더그 크고 아름다운 돌이 있어. 그리고 그냥 돌만 박아 놓으면 되는데 땅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고인돌을 박아 놓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고인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약간 고인돌을 그 쌓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시 시대에는 그 지배층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권력이 큰 거예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진짜 막 고인돌이 막 이따만하게 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제 그 고인돌은 그 진짜 막그 부족 그 부족이 엄청나게 그 컸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 크로마키 그냥 그 해제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그 가리지도 않고 제가 이따가 장면 전환할 때또또 번거로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가면요. 이제 정답은 이제 정답만 공개돼 있으니까 이제 그냥 정답을 보는 건데요. 정답은 3번이래요. 1번 문제 정답은 3번. 비파형 동검. 이 청동기 시대 때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죠.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이 진짜 귀한 게 청동기는 농기구가 없어요. 철제는 농기구가 있는데 청동기는 농기구가 없어. 청동기는 농기구가 없으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청동기 그 청동구리 그 재질 자체가 귀해가지고 뭔가 주술적인 도구 아니면 뭐 족장이 그 들고 막 우가우가 하는 막 그런 도구밖에 없어요. 청동기는 진짜 막 무기는 쓰기는 했어요. 무기는 청동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청동기 시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바로 철기로 넘어갔던 게그 여러분들 혹시 히타이트족이라고 알죠? 이 히타이트족이 이집트까지 압박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거기보다도 청동기를 일찍 탈출했어요. 근데 아니면 바로 그냥 어쩌다가 철제 무기로 바로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가 되게 잘 보급이 돼 있으면요. 최소 청동기 시대 때그 청동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통 권력자들이잖아요. 그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뭔가 문명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 그 문명 형성 조건이 있어요. 그 청동기를 써야 되고 농경을 해야 되고 문자를 써야 돼요. 이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그큰 문명을 형성할 수 있다. 뭐 보통 역사를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알죠. 석굴암 본존불은 이제 통일 시대 때
나온 거고, 국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장용영, 조선 정조 시대고요. 팔관을 준비하는 관리, 네, 팔관을 준비하는 관리들은 그 고려죠. 팔관에는 불교 행사예요. 근데 이 불교 행사를 그 팔관회를 엄청나게 크게 할수 나라는 고려밖에 없어요. 자, 이번 문제는 이거는 쉬운 것 같은데요. 고려 인쇄술, 그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염원, 그리고 해인사. 나와 있으면 정답은 5번이겠죠? 이거는 쉽지. 그리고요, 이 문제가 더 쉬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으면 뭔지 안 나왔거든요? 혼일 강릉 역대국도 지도, 뭐, 인왕 제색도, 사신도, 뭐, 팔만 대장경판, 뭐, 이렇게 힌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통이 큰 게, 힌트가 있어. 그냥 그림이 뭔지를 몰라도 이 그림이 뭐다 라는 걸 알려줬어. 엄청 쉬워진 거예요. 자, 3번. 자, 이거 나왔죠. 갑원. 이거 갑원은 광개토 대왕이 그 신라를 구한 적 있죠. 서기 400년. 그 다음에 여기 나번은 나 지문은 서기 668년이죠. 그러면 이 270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찾으면 돼요. 정답 1번이죠. 광개토대왕 바로 다음 시대 장수왕 때, 이제 장수왕 시대 때는요, 집권 초기 때는 국내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수왕 시대 때이 선비족의 북위하고 북조 위나라하고 공식으로 수교를 하게 돼요. 그 원래는 그 고구려는 그 이제 선비족 모용씨를 몰락시킨 북연하고 남연으로 이제 나뉘었잖아요. 선비족이 그 중에 북연하고 원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남연은 이제 동진한테 멸망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북연하고 손을 잡았었는데, 이 북연이 결국은 북위한테 망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이 생존을 위해서, 외교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북위하고 손을 잡게 되지. 그리고 북위는 그 고구려 그 문자명화? 네. 그 시대까지, 네. 잘 가요. 근데 이제 북위 같은 경우는 동서로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되게 혼란이 되죠. 그랬는데 이제 뭐냐? 어쨌든 고구려가 이제 그곡 이제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5호 16국 때는요. 뭐냐, 동진을 뺀 나머지 5호들의 나라들이 총 16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6개 나라가 다 있는 게 아니었고, 뭐, 전조, 후조, 아니면 뭐, 이제, 전현, 후현, 남현, 북현, 전진, 후진, 약간 이런 식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었던 왕조들도 있는데 그 왕조들까지 다 합해서 16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호 16국 시대인데 그 5호 16국 시대를 이제 중국 북조가 통일하거든요. 남북조 시대 때. 이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남조 같은 경우는 동진이 멸망한 이후 송, 제, 양, 진 순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송나라가 유씨고 제나라가 아마 제나라가 갑자기
어떤 성씨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양나라가 소씨, 그리고 진나라는 진씨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북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위가 통일을 하고 북위가 동서로 갈라지고 동위가 북제로 바뀌고 서위가 북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북주가 그 북제를 병합을 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데, 아마 일단은 그 북위가 그 탁발, 척발, 어쨌든 그 선비족 형식의 그 성씨를 갖고 있었다가 한족의 그 원씨성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위 서위로 갈라질 때는 그 원씨 황족이 그대로 가는데, 그 동위에서 정권을 잡은 그 집안이 고씨 집안이에요. 그 고씨 집안이 북제를 세우고, 그리고 서위에서 정권을 잡은 집안이 우문씨거든요. 그 우문씨가 북주를 세워요. 근데 이제 우문씨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그 북주의 우문씨가 이제 수나라를 세운 양견하고 이제 사돈지간을 맺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북주의 어린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정제 그 어린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외할아버지였던 양견이 그냥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국호를 수라고 바꿔버리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우문씨 같은 경우는 네그 뭐냐 그래도 외손자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문씨 같은 경우는 그 양씨 집안하고 그래도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문술의 아들인 우문화급하고 우문지급 형제가 수나라를 멸망시켜버리죠. 뭐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뭐그 사이에 뭐 TMI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평양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왜냐면 북위하고 수교를 한 이상,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북조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졌다는 거 뜻이거든요. 북위가 일어나서 북조 지역을 화북 지역을 통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 그 옛날에 그 후연 때처럼 전쟁을 걸 만한 그런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야. 선비족 모용씨하고 이 탁발씨는 달라요. 그러니까 모용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문이었던 거야. 원래는 선비족에서 그 우문씨하고 단씨 말고 모용씨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문씨도 선비족 계열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어쨌든 선비족이, 그러니까 그 탁발씨가 너무 강해지면서 계속 이제 장수왕은, 근데 그 고구려가 끊임없이 그 전쟁을 해야 됐던 이유 중 하나는요, 고구려가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식량을 뺏어야 되거든. 농토를 뺏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 백제하고 신라를 공격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거예요. 남하 정책으로 바꾼 거야.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신라에는 계속 그 친선 정책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나름 그 뭐냐, 실성 마립간을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고구려가 그 개입을 했듯이 좀 어느 정도 그런 개입이 있긴 했지만, 고구려는 신라 뇌물 마립간 때부터 눌집 마립간 때까지 계속 친선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친선 정책을 취하고 있었지만, 근데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버리면서 그 백제가 위협을 느낀 거야. 백제는 이제 결국 비우왕이 이걸 이제 위협을 느끼면서 원래는 고구려 편이었던 신라한테 손을 내밀게 된 거지.
그래서 낮의 동맹이 거의 한 이제 100년을 가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조선 건국사하고 관련 있는 거죠. 위화도 해고는. 조선 건국사. 그 3번. 저거는 이제 일본하고 전쟁 얘기고. 4번.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 역사고. 5번은 강동 6주 획득. 이거는 고려시대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 1번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가왕의 제위기간, 사군육진 농사직설 자경루. 네, 이것만 봐도 조선 세종시대인 걸 알겠죠? 뭐 여러분들 설마 뭐 응? 설마 고3 분들 중에서 세종시대 때 훈민정음밖에 모르는 건 아니겠죠? 뭐 훈민정음 훈민정음 아 그건 술자리 게임이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훈민정음이죠. 뭐더 얘기할 것도 없죠? 정미의병은 그 이제 고종 퇴위 이후 순종즉위 이후에 그 시점이 정민년이죠. 구조오소경 신라 신문왕 시대고, 헌병 경찰제 1910년대, 강화도 조약 1876년. 자, 5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 정책. 전지를 나눠줬대요. 그리고 전지하고 시지. 땔감은 얻을 수 있는 땅. 전지하고 시지. 전식과거든요. 전식과 제도, 고려 제도예요. 고려에서는 이 관직의 등급과 직역에 따라서 해서 이 전식과를 적고요. 그 다음 이제 공음정 같은 경우는요, 자손들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공음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음정 같은 경우는 고려에서 5품 이상의 그 관등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5품 이상이면 나름 그래도 고위관리거든. 5품 이상으로 가면 다 자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그런 문벌 귀족 집안들은 5품 정도면 택도 없어. 그 문벌 귀족 그 자기들의 리그에 들어오려면 최소 3품에 들어가야 돼요. 최소가 3품이야. 그래서 그 고려시대의 정책이 찾으면 되겠죠? 근데 비변사 조선 중후기이구요. 골품제 신라제도고,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역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1970년에 이제 전국안 개통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그리고 이때는요, 화폐 같은 거 주조가 약간 은이 많아요. 6번. 자, 대조영 얘기 나왔어요. 발해의 유물이래요. 네, 정답 1번이죠. 거란에 멸망당했고. 영정법, 공명첩. 이거는 전부 다 조선시대 얘기고요. 금관과의 병합은 신라 법흥왕 시대.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대죠. 7번. 모둠별 토의질문. 고려시대 가해 정책에 대한 토의 질문인데요. 자, 친원세력 숙청, 정동행성 이문소 피해치, 쌍성총관부 공격, 다 고려 공민왕 시대 때 얘기죠. 그리고 이때 쌍성총관부 공격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 조선의 환조예요. 조선 환조, 그 여러분들 그 용비어천가 알죠? 목조, 익조, 탁조, 환조. 그 조선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가 목조예요. 그래서 7번 정답은 5번. 전민변정노감 얘기가 나오겠죠. 그 우상구, 이거는 신라 지증왕 광무개혁 고종이죠. 경국대전 반포가 성종, 수원 화성 정조. 자, 8번 갈게요. 8번은
자, 청해 침략으로 시작이 됐대요. 자, 영화 남한산성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고, 이 사실 이 삼전도는요, 우리 그 송파구 그 잠실본동 알죠? 그 잠실본동에 여러분들 혹시 잠실본동 어딘지 뭐 모르시는 분 없죠? 그 여러분들 아마 잠실세내역 4번 출구 하면 여러분들 막 그 잠실 쪽에서 뭐 술 마실 약속이 있고 막 그러면 보통 잠실 아니면 방이동 가잖아요. 뭐 거기가 잠실본동이에요. 그래서 그 잠실본동 그 바로 옆에가 원래는 삼전도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 삼각주 지역이었는데 그 퇴적이 돼가지고 삼전동이 된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실 쪽이 사실 집안이 그렇게 단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석촌역 근처에 그 고우성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싱크홀 생겼잖아. 그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이런 데가 다 뭐냐 연약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자호를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현재 삼전도비는요, 이제 고증이 그때그때 바뀌면서 삼전도비가 위치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석촌호수 그 롯데 호텔월드 바로 옆에 있어요. 롯데 호텔월드 바로 옆에 그 뭐냐 잠실역 광역환승센터 그 들어가는 그 지하도? 어쨌든 그 지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삼전도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명칭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미친 영향을 찾으면 되니까 북벌운동 추진은 했죠. 효종이 북벌운동을 추진을 하다가 원래 근데 출병을 하려던 그 전날에 죽어요. 술자리 게임 노래. 그쵸? 아니 근데 나는 그때는 몰랐지. 근데 이제 대학 가니까 우리 학교는 그게 없었거든? 단국대는 그게 없었는데 내가 대학 가고 나서 그 홍대 쪽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 홍대 쪽 친구를 이제 우리 집에서 홍대 가깝잖아요. 그래서 홍대 쪽 친구 뭐 몇 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술 마시면서 야 너 혹시 훈민정음이라고 아냐? 막 이런 거야. 야 훈민정음 그게 뭔데? 하니까 술자리에서 그 외국어를 절대 안 쓰는 룰이래. 그래서 외국어를 쓰는 즉시 마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임이 훈민정음 아 네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밑줄침 봉기에 대한 설명. 그 자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 자 이 평안도에서 봉기를 했으면 대충 짐작은 가죠. 홍경래. 왜냐면 당시 조선 순조 시대 때 이 평안도 집안이 약간 몰락한 쪽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때 많이 몰락을 했냐면요, 그 사실 평안도 쪽 양반들이 그때 많이 몰락했어요. 인조 시대 때 이괄의 난 때 많이 몰락을 해요. 그때 이괄이 그 평안병사에 있었거든요. 평안도 병마절도사.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괄한테 되게 많이 협조를 많이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요, 평안도의 그 정예 부대가 그 좀 그때 힘이 약했어요. 왜냐면 그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킨 이상 그 휘하 병력들이 다 진압당하고 어떻게 됐겠어? 최소 그 평안병사가
부릴 수 있는 병력이 한 2만 명이었다 쳐요. 그럼 그 2만 명이 다 털린 거야. 이거에 대한 평정이 되면서. 그러면 그 2만 명의 병력을 단순히 인구수만 채우는 게 아니고, 훈련도 다시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틈도 없이 정묘호란이 일어나요. 이때 이괄의난때 한윤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망명을 해요. 후금에 자기 아빠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괄의난때 한윤은 자기 아빠가 이제 그 역적으로 몰려서 죽으면서 자기는 후금으로 망명을 해서 정묘호란 때 선봉에서요. 강홍립하고 같이 그 기란내를 해요. 그렇게 된 거야. 이괄의난 때그 후금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나라로. 그 정도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홍경래도 과거도 못 보고. 그래서 반란 일으켰다 죽은 거야. 그래서 정답 2번이죠. 백제 부흥,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거 백제 부흥은 저기 충청도에서 일어났는데. 뭐냐. 공주 쪽에 주류성, 임존성,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사비성하고 웅진성은 당나라가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웅진 도독부가 있었지. 순종의 장례일은 60만세 운동이고요. 그리고 신간에 지원받은 거는 11 1929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고, 신탁 통치 결정 반대는 1946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10번. 임시정부 역사가 또 나왔죠. 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회의. 그래서 개조파가 있었고 창조파가 있었는데 결국 합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정당들이 정치 성향이 막 갈리기 시작한 거야. 뭐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런 게. 그래서 이 시기는 당연히 마시기죠. 임시정부라는 이 문제가 나온 이상, 임시정부 지문이 나온 이상 시기는 여기서 막아될 수밖에 없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니까. 3.1운동하고 임시정부하고 그 기념 주기가 주, 그 기념 주년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죠? 1919년이 대한민국 연호로 대한민국 1년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지몇 년째 되는 해.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 102년이죠. 자,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와 관계없이 3점이 배점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기 자, 11번 지문은 대동법 같죠? 영의정 이원익 얘기가 나오고, 이거 대동법. 참고로 여기 이원익은 대북 사람이에요. 대북쪽 붕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군포를 한 필로 줄인다.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균역법이죠. 그래서 이 균역법이 시행이 되는데 영조시대 때 시행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 여기서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내 임진왜란이에요. 자, 12번. 역사 동아리의 답사. 자,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까지면 모르겠죠. 근데 답사 코스 보면 이 문제는 쉬워요. 장성 황룡촌이래요. 장성이면 여러분들 광주 북쪽에 알죠? 백양사 있는데. 그리고 정읍 황토현. 그리고 정읍의 전봉준 고택 끝났죠? 공주 우금치 확인 사살이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됐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냥 비슷한 거 찾으면, 그러니까 시대가 비슷한 거 찾으면 돼요. 망이망소이 봉기는 그 고려 무신정권 시대 때고요. 그리고 구서당 십정, 이거는 그 신라 군사제도예요. 궁극기무처, 그리고 사비천도, 이거는 백제고 남부여죠. 이자겸의 난, 고려 문벌귀족이 붕괴해야 할 조짐을 보이는 그 시대예요. 정답 3번 궁극기무처는 이 조선 말기,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기 전 본격적으로 그 개혁을 하는 그런, 그 궁극기무처는 이제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선포가 됐지만요, 사실상 이 대한제국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이 갑오개혁이에요. 갑오개혁 때부터 그 대한제국의 시스템을 서서히 넘어가요. 이때부터 우리는 그 국왕을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대군주 폐하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자는 세자 저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세자도 이제 태자로 격상을 시켜서 태자는 저하가 아니고 전하라고 부르거든요. 태자는 전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12번 정답은 네, 3번이죠. 궁극기무처. 자, 13번. 자, 사진을 보면 저는 알겠는데,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썼고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다. 자,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이제 박은식 선생이라는 거, 박은식 전 대통령이라는 거 알겠죠?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쓸게요.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서 18번의 정답 3번. 무신정변을, 어? 이거 아닌데? 4번이죠. 한국통사저술. 한국통사를 쓴 적은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넘어갈게요. 자, 14번 안중근 장군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그가 이 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데 앞장서는 등 을사늑약이죠. 자, 이 여러분들, 대한제국의 황궁은요, 고종 때는 덕수궁이 맞아요. 근데 이 고종이 퇴위하면서 원래 덕수궁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고종이 퇴위를 하면서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면서 순종이 자신이 그 황궁을 옮겨요. 그 순종이 황궁을 옮겨가지고 그 순종이 황궁을 직접 창덕궁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의 황궁은 원래 덕수궁이었지만 그 마지막 황궁은 다시 창덕궁이 되죠. 그래서 창덕궁에는 그 마지막 그 황가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 195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에서 그 귀국한 그 마지막 그 황실이 거기서 살았다고 해요. 자, 14번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됐었죠. 이때 이 통감부가요, 남산에 있었어요. 통감부가 이제 남산에 있어서 그 남산에 그 국치길이라고 약간 그 코스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 국치길 코스가 있는데, 그 1920년대까지는 그 총독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1920년대 그 문화통치 시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그 문화통치 시대 때 그 총독부가 이제 준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인시대에서 그 총독부 그 준공식 하는 그 장면 봤잖아요?
사이코마코토. 이 사이코마코토 총독이 그 유명한 이유는 이제 1920년대에 그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이죠. 그 지금의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그 강우규 의사가 폭탄을 던졌죠. 뭐 그래서 유명해졌지. 그 딱 그 서울역에 딱 내리자마자 저 세상에 갈 뻔했던 총독. 자, 그래서 동북구성은 윤관이고 개성공단 조성. 와, 개성공단 문제가 여기서 나오나요? 아, 물론 이번에 그 개성공단의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그 폭파하는 전혀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 평 이 모의 평가 문제는요, 수능에 수록되지 못했던 그 B급 문제들이 나오는 게 모의 평가예요. 그리고 아관 파천 단행된 거는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죠.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는 이제 1947년대 뭐 그때. 자, 15번 수행평가 보고서. 자,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그리고 그 주요 운동의 목적하고 그 구호를 조사해서 정리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볼까요? 물산 장려운동이 있고 문자 보급운동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실현.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의 그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교육을 합해서 중등교육이라고 하고요, 대학에 대한 교육이 고등교육이에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근데 저 1원을 모은다는 게 그 조선 엔화였거든요. 1엔. 그게 겁나 비쌌어요. 1원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민립대학의 설립운동이 있었죠. 자, 16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 1,300만원의 국채. 끝났죠. 국채보상운동. 대구에 국채보상기념공원 있죠. 그래서 언론기관 지원이 있었어요. 대한매일신보.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시대가 다들 안 맞죠. 자, 17번 법령이 적용된 시기의 상황으로 오른 것. 국가총동원법. 그 1930년대 1940년대 그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시기에요. 그래서 이 17번 정답은 4번. 당백전은 그 경복궁 그 재건축 기금 걷는 화폐 중에 하나가 당백전이었고요. 그 도병마사는 군사기관이고, 근데 도병마사는 그 대한제국 시대 군사기관이 아니죠.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는 1970년대 그 제3공화국이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지만, 근데 그 이후 북한도 자기네 정권 굳히고 남한도 유신헌법이 공포가 됐죠. 근데 사실 그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건 또 우리 국민이다? 그거 국민투표에서 공포된 거예요, 유신헌법. 그렇구요. 그리고 황국신민서사 저거 암송할 때는요, 일어서서 뚝 차려자세하고 암송을 해야 됐죠. 그래서 그 야인시대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일본의 천황을 언급할 때 막 그 일본 군인들 다 막 그 차려 자세 취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18번 격동의 시대 다큐멘터리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문제라는데, 당연히 이 5부작이면 당연히 1부는 광복이겠죠.
1부가 당연히 광복이고 2부가 모스크바 협상. 2부가 모스크바 협상. 그리고 3부가 남북 협상. 그리고 4부. 그러면 남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근데 사실 이때 좌우 합작이라고 있잖아요. 좌우 합작 때 그 몽양 여운이 형이 그 대학로에서 맞아 죽죠. 뭐 그런 사건도 있고, 어쨌든 이 좌우 합작할 때 굉장히 그 좀 그런 혼란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 근데 시대에 들어갈 만한 게 3번밖에 없어요. 1948년 5월 10일에 총선. 근데 이때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300석인데 그때는 이때는 200석만 뽑았어요. 왜냐면 나머지 100석은 북한의 자리였거든.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도 자기네들끼리 이제 정부를 세워버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2대 국회 때부터는요, 우리나라가 300석을 모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남한에서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18번 정답은 3번이고, 19번 기자회견. 지난 며칠간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광주 시민이 나왔죠. 올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 4번이 되겠네요. 20번 가 회담의 결과로 오는 것은 그림과 숫자를 보는 가. 2000년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3일간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5개 항으로 합의를 이끄는 이 회담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됐다. 근데 1번 선택지 유신헌법은 이건 7.4 남북 공동성명이 됐고요. 그리고 유신헌법이 공포가 됐고, 백두산 정개비는 조선 숙종시대예요. 통리 기무 암은 고종시대고, 의정부 서사제 그냥 조선시대 때 몇 번 실시된 제도고,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철거됐죠. 참 이게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북한이 지금 겁나게 그 밀당을 해대고 있어서 참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 제가 지난밤에도 얘기를 했죠. 그 북한의 그 밀당에 대해서. 뭐냐, 시청자들 중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은 동생인 그 김여정하고 김여정하고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왼수지간이 돼서 헤어졌던 전 여친하고 뭐 결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 여친하고의 결혼? 그것도 근데 무서울 수 있겠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번 그 6월 모의평가는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으로 본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고3 학생이 확진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치는 학교들이 있죠. 온라인으로 평가 치는 학교들이 있고, 이번에 좀 안타까워요. 그러고 이제 저는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잠깐 쉬다가 이제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는 한 번쯤 그냥 쭉 훑어볼 거예요.